자, 안녕하십니까. 주식통 여러분들, 삼성중공업을 사랑하는 우리의 조선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얼마나 60일선 지지캔들이 중요했고, 그보다도 기관과 외국인이 60일선에서 지지해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다시 한번 더, 11,500원, 12,000원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깃털을 만들었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출발해도 괜찮을까요? 자, 역시 조선주는 역시 삼성중공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본 영상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오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없는 영상, 자, 피싱 영상, 자, 이름이 홍길동, 자, 홍길동 증권 TV, 홍길동 TV에서 출처가 모르는 사람들이 요즘에 삼성중공업 많이 찍습니다. 말 그대로 피싱 영상이고요. 자, 여러분들 이상하게 유입을 시키려고 그러는 영상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저처럼 케이블 방송 TV뿐만 아니라 증권 방송에서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주식의 진심, 주식을 깊이, 주식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에게 삼성중공업의 인사이트를 듣고 매매의 관점, 매수의 관점, 어디에서 어떤 셀링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지 끝까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주식에 진심인 분들은 제가 올려놓은 여러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정 원장과 함께 정 원장의 주식의 깊이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오늘 삼성중공업 영상 중요하니까 끝까지 시청,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주가가 1만 원 지지력을 테스트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 무엇보다도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게 인상 깊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하반기 실적 기대감뿐만 아니라 드디어 파워 리스크를 통한 중공업 전반적으로 조정이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었던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저번 지난 영상에서 1만 원 심리적 강한 지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격대라는 것을 자, 연 현재 60일 선의 이동 평균선을 겹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지받기 좋은 자리라고 매번 좀 강조해드렸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현재 노조 파워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급하게 대응하기보다도 노조 리스크, 자, 해소가 되면 대응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파업에 발목 잡고 있는 조선주가 아니라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수혜주 찾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최고의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년 만에 주가가 100만 원이 탈환했던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롬을 제치고 코스닥 1위 종목이 되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유한양행, 리가캔바이오, 에스티팜 등 52주 신고가 경진을 하고 있는 중에 조선주만 고집할 필요 없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코스닥 2위 기업은 1위 업종에 따라 결정되어 왔기 때문에 코스닥 2위 기업이 될 종목은 바이오주가 될 거라는 것이 시장의 절대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이오주 발굴하는 게 올해 하반기 투자, 하반기 성공 투자의 핵심 키를 좀 들고 있는데, 자, 앞으로 에코프로 비엔과 HLB가 코스피 이전 상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커다란 공백이 생기고 다른 바이오주가 이 빈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시가총액 2위가 되기 위해서는 에코프로의 시가총액 12조를 넘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에코프로를 뛰어넘는 시가총액 2위가 될수 있는, 자, 2위가 된다면 최소 3배에서 10배 이상의 주가 상승률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은 시가총액 2위의 바이오를 맞추고 들어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집중 투자해야 할 시기가 현재 시점이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연일 바이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또한 한 종목만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최고의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지금 바이오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현재 스몰캡뿐만 아니라 현재 추세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1군 바이오, 마라톤이라 치게 되면 1그룹이 있고 2그룹이 있습니다. 2그룹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우상향의 정배열 초입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1그룹의 종목들 한해서 여러분들은 매매하셔야지 추가적인 우상향 패턴이 보인다는 것을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고 케이블 TV뿐만 아니라 증권 방송 유튜브 라이브까지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를 보내드려가지고 또 대박이 내고 대박이 냅니다. 현재 유한양행은 모두 다 매수 의견으로
추가적인 매수 의견으로 추가적으로 더 끌고 가자라는 말까지 합니다. 가는 놈이 가는 게 주식이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쌍끌이 매수로 지금 몰리는 곳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게 정원장입니다. 여러분들 숫자로 보여드리는데 뭐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제일 많이 담아야 된 섹터는 제약 바이오, 그중에서 바이오, 바이오 중에서도 플랫폼 바이오, 그리고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자, 기술 이전을 통한 빅파마에게 기술 이전을 한 제대로 된 바이오, 찐 바이오, 마일스톤이 들어오는 영업이익이 나오는 바이오로 집중 투자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바이오 종목들은 플랫폼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근실한 종목들로 현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제 인사이트가 맞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우리나라 시장 적중하지 않았나요? RTO진이 주도주가 될 거라고 올해만 해도 70번 가까이 매수 의견을 줘서 지금 현재 주도주고요. 유한양행은 자, FDA 승인과 함께 갭상승에서 던지고 그 다음날 지지 캔들에서 사서 지금까지도 보유하고 있고 매도 후 재매수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바이오는요, 변동성이 큽니다. 그 변동성에 따라 가지고 주가의 위치 그리고 현재 주도주가 살아 있으면 나머지 따라가는 바이오들도 투심이 살아 있기 때문에 홀딩이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도 여러분들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다음 주 월화까지 분할 매수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도 섹터가 지금 어디고 어떤 섹터에서 시가총액이 급상승할 수 있냐가 또 시장에선 셀링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산성은 중공은 좋습니다. 자, 그러나 또 한쪽의 포트폴리오에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최대 이슈와 최대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제약 바이오 쪽에서 단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저볼수 있습니다. 주식에 진심인 분들은 꼭제 영상 끝까지 보십시오. 누가 이런 인사이트를 이야기하나요? 알토오젠이 1위가 됐으면 그냥 1위라고 좀 알고 말죠. 2위가 될수 있는 확률이 높은 쪽이 바이오 섹터라는 거 말하는 사람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만큼 이런 인사이트와 함께 시가총액 2위가 될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사람도 정원장이라고 또 자랑하고 싶습니다. 정원장과 함께 해주시고요. 주식에 진심인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정원장과 함께 대응 전략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계좌가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이제 망설이면 안될 시점입니다. 9월장은 약세장입니다. 9월장에 이 약세장을 대응할 수 있는 정원장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요. 정원장과 함께 자, 다음 주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게 되면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